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전기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리비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4%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모터 트렌드 측에서 리비언의 R1 트럭을 올해 트럭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CNBC는 이에 대해서 리비언이 포드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 현대를 제치고 올해 전기 트럭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전과 효율성, 가치 등 6가지 핵심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증시에서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4%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측에서 퀄컴이 2022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퀄컴을 애널리스트의 포커스 리스트에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공급망 압박이 완화가 될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품 다각화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품 다각화 같은 경우에는 5G 스마트폰의 수요가 성장을 할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도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지만 퀄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방어가 됐습니다.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오미크론 해일이 밀려들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일부 나라에서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제치고 곧 우세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밤 증시에서 이 모더나의 경우에는 주가가 5%가 넘게 뛰었고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4%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이 오토바이 제조 업체인데요. 전기 오토바이 사업부를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부분의 라이브 와이어를 할리 데이비슨은 지분을 74%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 무려 주가가 4%가 넘게 뛰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측에서는 고객층의 고령화로 전기 오토바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점유율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